강경화 외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외교장관과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해서 대화를 끌어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파리에서 배지학 특파원입니다. 북핵 문제 공조방안 논의 등을 위해 유럽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은 장이브 러드리안 프랑스 외교장관과 3시간 가까이 긴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나라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압력과 제재를 더욱더 가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비핵화로 나가는 그런 대화로 견인을 해야 된다.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Une déclaration commune des 28 qui à l'unanimité condamne ces orientations de la Corée du Nord. 르드리앙 장관은 또 유엔과 EU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아프리카 중동 등 제3자 입장의 국가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이앞서 모게린이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회담을 갖고 한층 강화된 EU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로 정치적 해결의 길을 열어나가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EU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